안녕하세요. 저번에 말했다시피 오늘은 Q&A 영상을 가져왔습니다. 저번 주 영상은 어땠나요? MBTI 저는 정말 재밌게 본 것 같아요. 혼자 하느라고 조금 지루한 면도 있었고 조금 그랬는데 오빠가 편집을 너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저는 혼자서 네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말씀드렸 것처럼 짠! 로시의 Q&A를 준비했어요. 저는 몰랐어요. 이게 로고인지. 왕만댕이라고. 근데 왜 만두밖에 없는 거예요? 원래 여기 궁뎅이도 있어요. 아 맞다! 이거 댓글 달아달라고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신 것 같아서 조금 네 좋네요. 아! 봤어! 아니 아니 안 봤어. 언니가 진짜 진짜 좋은데 어떡하죠? 에? 뭐야! 어쩔 수 없죠. 앞으로 더 좋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네요. 좋아요. 뭔가 혼자니까 너무 지루해. 좀 요란하게 해야겠어. 블루밍에 대한 사랑은 얼마큼인가요? 거의 베리만큼이라고 할게요. 오, 좀 셌죠? 사랑합니다. 오씨의 입덕 포인트는 뭐 같아요? 뭐 때문일? 노래를 통해 찾아봤다가 이거 네이버로 해야 돼요? 일단 얼굴은 모르고 노래가 좋아서 찾아봤다가 나름 매력이 있는 거지. SNS를 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네. 동네 친구 같은 걸? 막 이런 느낌? 포인트를 얘기하자면 그냥 친근함? 저는 항상 말했듯이 거리를 두고 싶지 않아요. 그런 것 같습니다. 이건 괜찮네. 이런 질문. 오시의 인생 영화는? 최근에도 본게 있어요. 매번 본것 같은데. 노트북. 아세요? 노트북? 저는 진짜 울었어요. 진짜 하나하나 다시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의 상황을 또 내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알고 울었던 것 같습니다. 혼자 봤는데 이불 속에서 네, 울었네요. 여러분 추천합니다. 꼭 보세요. 두 개 뽑았어요. 출연하고 싶은 예능이 있다면? 그래도 얘기하는 거를 좀 좋아하니까 라디오스타 음악 예능도 나와보고 싶어요. 비긴어게인 이거 노래해보고 싶어요. 제대로. 뭘 먹으면 그렇게 귀여워지나? 소주를 먹으면 살면서 한 가장 큰 거짓말. 죄송한데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어렸을 때 막 그렇게 큰 거짓말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아. 좀 째잘째잘한? 어렸을 때도 뭐 샀다가 엄마 몰래 주웠다 그러고 문방구 아저씨가 줬다 그러고. 요즘은 선의의 거짓말을 하죠. 오빠가 편집을 너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뭔지 알겠죠? 로시가 좋아하는 로시의 별명은? 뭐가 있죠? 이거? 왕만댕이요? 나 귀여운 거 싫어. 도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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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주세요. 그냥 그 했던 제가 하고 싶었던 키워드 국민 음색 요정. 꿀보이스. 꿀보이스? 앞으로 그런 별명을 많이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. 좋아하는 노래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. 좋아하는 노래? 아이유 선배님 에이. 기타요? 갑자기 기타 치라고? 아 이런? 이러려고 넣은 거예요? 노래는 오렌지 태양 아래 그림자 없이 함께 춤을춰 정해진 이별 따위는 없어 아름다웠던 그 기억에서 만나 이런 거예요. 연습할게요.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것. 6월 1일부터 했던 건데 하루에 한 번씩 몸무게를 재요. 일단 비울 수 있는 건 다 비워요. 옷을 다 벗어요. 그 다음에 딱 재는 게 저의 하루 시작의 루틴입니다. 그리고 바로 아침을 먹죠. 언제부터 그렇게 예뻤나요? 아! 근데 제가 애기했었을걸요? 저 애기 때는 못생겼었어가지고 못생겼다? 보다는 예쁘단 소린 안 나왔대요. 교회 분들도 저한테 서슴없이 얘기하더라고요. 어렸을 때 안 이뻤다고. 그래도 돌 지나고서부터 조금 볼만해졌다고 엄마가 그러더라고. 제일 자신 있는 요리는? 이건 제 주변 사람들이 아는데 계란찜. 추천해주고 싶은 미드. 요즘 보는 넷플릭스 원래 많이 보다가 몇 가지만 얘기해볼게요. 모든 연령층이 볼 수 있는 제가 약간 19세 미드 좋아하시는 거 알잖아요. 빨간머리엔 정말 재밌고요. 저 끝까지 다 봤고 루머 새로운 시즌이 나왔더라고요. 미묘한 이야기 꼭 봐야 되고 19세로 넘어가자면 빌어먹을 세상 따위. 저 약간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. 팍 와닿는 거. 엄청 많아요. 굿플레이스 오렌지 이즈 더 뉴블 이건 꼭 20살부터 보시길. 그 다음 아! 이걸 넣었다고? 썸남이 집에 온다면 해야죠. 청소 빡빡할 거예요. 아 식사하네. 아니야 이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. 편집 대표님과 듀엣을 한다면 어떤 곡을 약간 제가 느낀 게요. 집사일제 할 때 정말 대표님과 잘 맞는구나. 선의의 거짓말을 하죠. 약간 그런 건 사랑의 노래였잖아요. 그래서 저는 나중에는 아빠와 딸의 누나 삼촌과 이렇게 축하해 해맑은 노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
아니면 약간 팝인데 올드팝 있잖아요. 재즈 이런 것도 해보고 싶긴 해요. 아이딘 얘기 안 해도 되나? 군인인데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. 오, 안 그래도 군대에 있는 제 친구들이 연락이 많이 와요. 나름 제 뮤비가 많이 틀어지나 봐요, 군대에서. 막 전화해서 바꿔주고. 너무 힘드시겠어요. 지금 상황도 그렇고. 다치지 마시고 저녁까지. 저녁까지. 힘내시길들 응원하겠습니다. 화이팅! 임한솔님이었어요. 언니에게 어떤 동생이에요? 우리 언니? 지금 언니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건 나중에 한 번에 정리해서 할게요. 내가 진짜 그 A4지 몇 장 필요해. 아직도 억울해줄게. 그래도 언니 네 좋습니다. 마지막 갈게요. 마지막은 제가 보고 할게요. 여행 가보고 싶은 나라는? 제가 미국? 미국 다시 한번 가보고 싶네요. 미국을 중학교 1학년 때 갔어가지고 지금 가면 더 재밌게 먹을 것도 지금 먹는 얘기만 하네? 좀 자유롭게 이쁜 옷도 입고 때는 너무 마냥 어렸었고 관심이 없었어서 2주 가는데 새 볼 가져갔나? 웃지 마라! 그래서 그래도 매주 목요일 도시 TV가 나오는 걸로 네 그래서요 로스티비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 매주 보기 기다려 주시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순수하고 해묻지 않은 이런 아름다운 질문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로스티비도 기다려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화이팅 안녕 로스티비 화이팅